해당한 지우는 앞으로 네 번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재판을 모두 통과하면 소리만이 팻장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지옥에서 전해지는 여섯 개의 가락을 모두 익혀야 할 것이야. 아 뭐야 이거 어디야? 아니 나 처음 보는데 여기. 안녕하세요 지호씨. 아 지호씨 아 누구세요? 아 저는 덕준이고 여기는 지옥이에요. 네? 지호씨는 소리만이 응급하다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재판을 잘 마치면 다시 삶을 누릴 수 있게 환생할 수 있으니까. 또 소리만 얘기했다는 거. 환생이면 제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고요 제가? 그럼 이제 재판을 시작하지. 여봐라, 시작하기 앞서 비나리를 선보여 주거라. 비나리를 들으며 앞길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지. 마지막 재판에서 보자꾸나. 가자.
아니라 산나무 목신살 죽은 나무 동토살이라. 앞마당에 벼락살, 앞마당에 회룡살이요, 지붕 나르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당살이요, 마르대창의 성중림살, 건너방에는 그놈살, 안방에 접어들어 이벼전벽의 벽파살, 내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채 밑에는 넝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발만 사천 조왕 대신 아궁이는 금덕기 굴뚝은 불대장부 굴뚝먹은 용녀부인 다르둑의 새요각시 공파똥 마태장부 살강 밑에 댕그랑각시 책살 회몰하다 금일고사의 대를 맞춰 원강에 소멸하니 건국헌명 이대가 중에 만사가 되길 보고 백사가 여인하고 온갖 뜻까지 앞순 대로 소원 성취 바라니라.
했더니 어디 아디 출입을 허랴 뭘 원자 가까울 끝자 땡기행자 울렛자 출입을 원래 헐째라도 누중액설 제쳐두고 동으로 가면 재수소마 서로 가면 망고부터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 남으로 말로 낫도다 여러분께 증법하랴 일일만사가 소원마 성실하구요 만복이야 사실지라도 들여서 짧아도 못 사느니 명만 길어도 포기 없이는 못 사느니 짧은 명 있어주고 긴 명은 사려 담아서 무생 목숨에 돌끈 따라 백세 장수 느려 살 때 명을 낭을 주시려면 옛날 옛적 삼척 낙자 동방사가 기나 바닷거리와 만복액설 제쳐준제 삼재팔랑 간재구설 우한질병 잡기잡신 일책설 휘무르다 금일정성태를 바쳐 좋은 순품 불거들라 월미도 앞강에 소멸을 합시다 역장목에 다음이 업경을 발휘 중에서
무슨 너와 같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한지원은 노력인 것이 아닌 뱅가리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성계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에 그거 보니 스톰그룹의 그라멜을 그렇게 질쳤더라지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여보라! 뱅가리의 다채로운 음악의 특징인 옷다리를 준비하라. 한지호.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듣다면 그랑지옥은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네. 야, 우리 선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옷다리 공연을 시작하겠네.
섬해하는 것만 현장 나가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누가 준비하고 나온 거죠? 여보! 우리한테는 에? 그냥 할 줄 알았어요? 아니 당연하죠. 지금은 죽었지만 그래도 인간이 죽었어요. 아, 그때는 조금 그렇네요. 아 이게 말입니다. 아니 자자. 아니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따졌다가는 마지막 공연전에 속한 못 끝나네요. 네. 불러봅시다.
판결이 아니었어요? 네. 1년이고 1년이고 계속 말이지. 실하고 장구 연습이라고 했다가 얼마든지 여기 와서 나가긴. 아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아 너무 괜찮습니다. 네. 배짱이 한 장을 장구 연주 하나 제대로 못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왕님, 배짱의 장구를 다시 한번 받으십시오. 배짱 한치원은 이러한 장구로 배짱의 연구를 해왔고 고친 틈도 없이 장구를 쳐왔습니다. 이러한 배짱 한치원의 장구에 대한 열정을 감안하여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내리겠어. 배짱 한치원의 좋지 않은 장구 상태로 불구하고 열심히 연습하려고 했다. 그 점이 나의 마음을 울리는 거라. 걔는 어떤 일로 하도록 하지. 아, 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봐! 여기 장구를 하나 가져와라. 내 밤내로 좋은 거라고 보여줄게. 설정거라고 부른다. 우리 잘 즐겨주시게나. 감사합니다.
그렇다. 다 알고 있구나. 꿈을 열심히 쉬지 않았다면 각오해야 할 것이야. 이곳에 갇힌 나는 그곳에 내 속으로 쳐야 돼. 다시 받아보겠다. 다음 작품을 시작해볼까? 한지호는 북을 들고 돌아다니며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북에 대한 존경이 아닙니다. 한지호씨, 왜 저렇게 아니, 뭐 장난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라요. 이거 북춤이라는 곳입니다. 북춤이라고? 그게 무엇이냐? 뭐? 북춤? 북을 들고 춤을 춰? 이게 뭐하는 말인가? 그냥 봐! 저도 설명해봐라. 훨씬 신날 것 같지 않나요? 네! 실리? 실리? 아니, 근데 이렇게 신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판결 내리도록 하겠다. 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다면 어떤 걸로 하겠다? 보여줄 수 있겠느냐? 네,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듣게 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작년에 이제 동혁 선배가 상대를 맡았었는데 저한테 되게 엄청 대단해 보이고 엄청 커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현진 선배 이외에 다른 선배님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삼도를 배우면서 못하겠어 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응원해준 다른 동기들이랑 후배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벽을 보고 있을 때 저에게 많은 도움 주신 쇠 선배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극에서 회원맥을 연기한 28기 기장 쇠칩의 송나영입니다. 처음에 소리만이 들어와서 영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소리 참 많았습니다. 소리의 색이라던가 빠르기 아니면 그랑 등의 기술 습득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선배님들이 저한테 열심히 잘 가르쳐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제가 노력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올해 소리만이가 30분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선배님들 연주하는 거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30년 동안 많은 소리만이 선배님들이 그동안의 기술이든가 그런 것들 다 전승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런 기술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소리만인 것이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 소리원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리만이는 계속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좋은 구경 그것들 테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 장군 집에 가 이어낸 새 집에로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네, 22년에는 장수 치던 사람이 이제 새 집에 가서 돌아왔습니다. 두성목입니다. 네, 1차 공연까지 모두 잘 지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구집에서 갑작스럽게 새치배로 바쁘게 돼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한마디만 드리자면 작년 공연이 끝나고 선배님께서 오늘 우리 무대가 되게 밤하늘의 별 같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실 별은 아주 오래전부터 빛나던 게 지금에 와서야 빛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저희가 빛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선배님들께서 저희가 밝게 해주셨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야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누군가의 독특성이 되어서 우리만의 밝게 빛나는 선배님들께 감사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을 사실 조금 부담을 느꼈어요. 안 하려고 우리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우리 회장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기들 밀어주신 동기들 너무 감사드리고 바쁜 와중에서도 항상 주말마다 올라오셔서 저희 가르쳐 주신 소리만이 선배님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표라는 좋은 선배는 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대신에 제 후배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선배가 돼서 더 좋은 소리만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수형까지 좋은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설장구를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장구를 잡았으면 설장구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고생한 이제 동아리원들 그다음에 이제 관람 와주신 선배님들 지인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썼는데 이제 고3 수험생을 보내면서 못 치게 돼서 많이 매우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와서 수리만이라는 동아리를 들어오고 회장 아연 언니를 비롯한 모든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님들 덕분에 즐거운 동아리 시간 그리고 3학년의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찾아와서 저희한테 장구도 가르쳐주시고 맛있는 것도 제공해주신 여기 선배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선배님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빛나는 장구치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춘이 역할을 연기한 장구치배 윤은서입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무대 준비할 때는 이제 내가 얼마나 장구를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준비를 했는데 이제 계속 하는 과정에서 선배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보고 또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선배님들이 소리만이를 어떻게 꾸려왔는지 어떻게 성장시켜 왔는지를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후배 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무대를 많이 도와주신 유가영 팀장 언니랑 손현진 선배랑 김기수 선배랑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많이 배웠고 무대도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8기 장구치배 이현서입니다. 장구다!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끝날 때 생각해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언제 이렇게 학교에서 살다 싶어서 연습을 하고 막 별도 보고 이렇게 하겠는지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원래 처음에 장구를 되게 못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지 언니랑 아연 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사랑도 심할 수 있게 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구 선배들이 많이 없어지시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선배들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른 선배들도 가르쳐 주시러 오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우 역할 연기한 장구치배 28기 이재원입니다. 하고 저기 뒤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부모님도 와 계시는데 원래 이 자리 잘 안 부르는데 오늘은 특별히 열심히 저희가 준비해서 불러봤습니다. 저희 방학 때도 계속 나와서 연습하고 학기 중에도 공강이나 시간 비는 날 와서 하나같이 연습 다 같이 했는데 그 결과가 저는 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이렇게 빛나는 무대 할 기회 주신 저희 동아리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한 장구치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연을 통해 승탁풍기 그 자체가 돼버린 27기 장구치배 박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27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2월 달에 들어온 막내인데 사실 제가 5월 달까지 27기에 친하다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도 27기에 많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 27기 전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비나리 하는 동안 연결가라 계속 도와주신 신영호 선배님 그리고 조성호 선배님 그리고 타원이 그리고 아연 누나 그리고 재훈이까지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다리를 조금 더 완벽하게 뗄 수 있게 도와주신 현진 선배나 기사 선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연 너무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씨, 예지 언니, 아연 언니, 고승현 선배, 박건 씨, 조성모 선배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무 황지혜입니다. 간단하게 감사한 분들만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연 이끌어 가장 잘 이끌어준 패짱 알분한테 진짜 고맙고요. 그리고 항상 이 모든 친구들 다 이끌어준 현진이 형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하고요. 단 하루도 연습 빠지지 않고 나온 용우 형한테도 진짜 고맙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연 보러 와준 동기들, 선배들 진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공연 보러 와준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같이 공연해준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동혁이 형이 이제 태희랑 저랑 세안누나랑 작년 이맘때쯤에 톡방에 초대했는데 넌 북이야 라고 이제 강한번 추천 안 해준 그 운명 정말 감사합니다. 아쉬웠는데 회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같이 공연을 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형 누나들 따라다니고 작년에는 준비하느라 좀 바빴는데 올해 살짝 떨어져서 공연하는 걸 보니까 왜 선배들이 공연을 명절이라고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늘 보셨다시피 내년 공연도 더 큰 명절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북 가르쳐주신 심영규 선배님이랑 심영규 선배님께 감사드리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8기 북집의 윤채원입니다. 제가 진짜 입학한 이래로 공부보다 북을 더 많이 쳤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공연 함께 해주신 분들과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님들과 그리고 여기 공연 보러 와주신 분들과 그리고 저한테 개인 부채를 사주신 조성복 선배님과 어디에나 계신 기수 선배님과 가장 부담과 고생이 많았을 패짱 아연 언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진짜 다들 저의 북두칠성이십니다. 안녕하세요. 28기 북집의 조예림입니다. 이번 년도 있어서 행복했던 일 생각해보자면 소리만이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많은 노력해주신 아연 언니, 현진 선배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북 선배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랑 같이 공연 열심히 해준 28기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공연 보러 와준 엄마 아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북집의 조인준입니다. 우선 공연을 보러 와주신 선배님들, 동기들, 그리고 그 외 소리만의 가족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공연
8월에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남을 하고 열심히 공연 준비했거든요. 열심히 공연하느라 수고해준 우리 28기 동기들과 그 외 선배님들, 특히 패짱 아연 누나, 그리고 본인의 인생을 살으셔야 된다는데 계속 소리만 나오시는 현지인 선배님, 그리고 다음번도 연습을 빠지지 않은 용우 선배님,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 기수 선배님, 그리고 공연 중인데서 나와주신 한강 선배님, 그리고 그 외 시현규 선배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북춤도 이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북춤 알려준 재윤이, 찬이, 세연 누나, 그리고 같이 춘 예림의 채원이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준 28기 우리 후배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현진 오빠가 되게 선뜻
설정부를 쳐주신다고 해서 저희 꼭 네 명을 채워서 하고 싶었는데 현진 오빠가 해주신다고 해주신 덕분에 설정부가 더 완벽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희 오빠도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말했다시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용 오빠 저보다 용 오빠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안 보이지만 뒤에서 저희 조명이랑 음향 도와준 조명의 조레이 오빠 그리고 조명록이랑 계속 문 옆에서 이렇게 계속 듣고 있다가 끝나면 이렇게 열어줬던 영규 오빠 진짜 너무 고맙고요. 뒤에서 이렇게 도와준 선배들이 많은 덕분에 저희 소일만이 공연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와주신 풍년분들 지인분들, 선배분들 정말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부터 사진 타임이 있는데요. 사진 순서는 저희 공연 멤버들 먼저 찍고 두 번째로 풍연 가족분들 찍고 세 번째로 소리만이 선배분들 찍은 다음에 자유롭게 사진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 사진 찍고 나시면 벙커에 디프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벙커에 와서 전이랑 술이랑 많이 많이 먹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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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